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도킨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전자 선택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선택의 단위는 유전자라는 것이죠. 도킨스를 제외한 심지어 해밀턴이라든지 이런 다른 동료 과학자들도 종종 뭐 개체 선택론으로 봐도 되고 유전자 선택론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은 순전히 개체 수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괄적합도를 가질 수 있는 단위는 개체거든요. 그래서 개체가 포괄적합도를 늘리려고 애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사실은 도킨스가 나중에 확장된 표현을 위해서 강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유전자가 자신의 카피를 다음 세대에 더 많이 늘리려고 애를 쓴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깔끔한데 개체 수준에서 포괄적합도를 늘리려고 애를 쓴다라고 해밀턴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킨스는 사실 그 네커의 그 정육면체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동료 과학자들은 개체 선택론이나 유전자 선택론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보니까 거기에 어쩌면은 크게 부정적인 태도가 없이 접근을 하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도킨스는 여전히 유전자 선택론이 개체 선택론보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도킨스의 주장대로 복제자와 그러니까 유전자 같은 스스로를 복제를 하는 복제자와 운반자의 구별이 필요하고 오직 복제자만이 선택의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과학자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개체의 이타성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유전자의 이기성이 개체의 이타성을 만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에 이런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유전자가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개체에게는 해가 되더라도 이웃 개체, 만약 이웃 개체의 몸속에 자신의 복제본이 들어있을 확률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 확률은 0과 1 사이니까 많은 경우에는 예컨대 어떤 유전자가 제 몸 안에서 상대방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할까 말까 궁리를 한다면 이 유전자는 전 중환의 몸속에 들어있으니까 100%지만 상대방의 몸속에 이 유전자의 복제본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예컨대 뭐 50%라든지 25%죠. 근데 50%를 상쇄를 할 만큼 상대방이 얻는 이득이 크다면 결과적으로 이 유전자는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는 순이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체 수준에서 관찰할 때는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진정한 이타적인 행동은 유전자의 이기성에서 유래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전자가 정말로 이기적인 의도가 있어가지고 나의 복제본을 늘리려고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하는 이런 못된 유전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은유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요. 정말로 유전자가 사악하게 우리 몸 안에 들어앉아서 자신의 복제본을 늘리려고 정말로 꼼수를 쓰고 있는 이런 거가 정말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곤란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러한 유전자가 선택된다는 의미에서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은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화 가능성이라는 개념은요. 도킨스가 그 눈먼 시계공 책에 나오는 것처럼 도킨스가 처음에 이런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 이런 나뭇가지 모양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무작위적인 변이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런 무작위적인 변이 가운데 이러한 다양한 변이들이 다음 세대에 자신의 복제본을 남기게 하고 그 복제본을 남기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성공도가 각기 다르다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처음에는 정말 나뭇가지로 시작을 했는데 별별 희한한 뭐 곤충 모양이라든지 뭐 낙하산 모양이라든지 여러 모양들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도킨스가 착안을 한 개념입니다. 예컨대 생물체의 말하자면 이런 전체적인 건축 설계도가 예컨대 좌우 대칭이라면은 이러한 설계도를 지닌 동물 분류군은 더 말하자면 다양한 그래서 진화를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변이들을 말하자면은 싹수가 보이는 변이체들을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좌우대칭이 아니라 정말로 뭐 무질서하게 그런데 그냥 뭐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헝클어진 선 하나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무작위적인 변이가 나오게끔 그런데 이런 눈먼시 개공 프로그램 같은 걸 돌리더라도 말하자면 쌉수가 있는 변인체들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키스가 강조를 하는 것처럼 이건 집단 선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말하자면 어떤 건축 플랜은 더 의미 있는 유용한 이런 변이체들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즉 진화 가능성이 더 높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좌우대칭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헝클어진 선 같은 거는 진화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성의 진화가 당연하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성의 진화에 대해서 아직 결정적인 해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그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성 생식이 후손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유성 생식이 성이 진화된 분류군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이런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라는 이득이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컸으리라는 의미에서 성의 진화는 상당히 뭔가 비용을 감수할 만큼 큰 이득이 되었을 것이다.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라는 이득이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개체가 영원히 젊게 살면서 자식을 무한정 낳는 이러한 개체를 선택을 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죠. 일회용 마스크처럼 한번 쓰고 버리듯이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더 많은 그 복제본을 남기는데 필요하다면 우리의 몸은 개체는 소모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체가 용도가 다하면 이런 일회용 개체를 버리고 다음 세대에 새로 이런 그 개체가 나온 후손을 통해서 유전자는 전해지고 우리 개체는 이 노화라는 과정을 겪는다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노화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1976년에 나온 책이니까 노화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처음에 막 연구가 되던 시절에 이런 노화에 대한 이론들이 주로 책에는 나와 있는 것이죠. 상당히 말하자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것도 유전자가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개체의 행동을 통제하는 게 힘드니까 비효율적이니까 뇌를 만들어서 이 뇌가 여러 가지 동물의 행동을 실제로 컨트롤을 하는 지휘 사령부로 기능을 하게 했다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잘 익은 과일을 달콤하다고 여기게 하는 이런 심리적인 성향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높은 에너지원이 되었을 이런 잘 익은 과일을 쓰다고 여겼게 했었던 심리적인 성향을 제치고 선택이 되었겠죠. 뇌는 유전자의 명령에 반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이라든지 반성하는 능력 이것도 역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지만 우리는 이성으로서 좀 더 우리를 더 강하게 추동을 하는 예컨대 이런 감정 같은 원초적인 근본적인 우리를 쉽게 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정서의 힘을 예컨대 이성으로 그리고 과학에 따른 지식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고 그 힘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말하자면 도킨스가 얘기하는 브레인, 뇌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유전자를 통제를 하는 뇌도 여전히 유전자의 산물인 것이죠. 도킨스는 사실은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이 맨 마지막 챕터를 밈에 대한 이야기로 한 것은 정말로 어떤 새로운 정말로 전혀 새로운 사회과학 이론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자신의 원래 의도는 사람들이 복제자와 그리고 운반자를 구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복제자가 우리 지구상에서 출현한 그리고 지구를 장악한 복제자는 유전자지만 반드시 유전자 예를 들어 다른 행성은 유전자가 아닌 복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다른 복제자도 있다라는 것, 즉 밈 혹은 모방자도 복제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을 하기 때문에 모방자, 밈도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복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복제자의 선택 이론을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밈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도킨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문화적인 진화를 설명하는데 도킨스의 밈에 관한 챕터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유전자 문화 공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어쨌든 이런 도킨스의 이런 밈에 대한 논의로부터 틀림없이 영향을 받았죠. 근데 너무 좀 지나치게 뭐든지 이렇게 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늘날에는 그냥 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어떤 문화적인 요소, 사람들의 머리에서 머리로 모방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지도에 의해서 옮겨지는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 예컨대 뭐 가치관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뭐 유행어라든지 곡조라든지 뭐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밈이라고 해도 되고 뭐 밈을 쓰기 싫으면 문화적인 요소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론들이 문화의 진화를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밈이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밈이라는 단어는 이제 인터넷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에서 어떤 뭔가 이상한 뭐 특이한 독특한 희한한 이런 뭐 짤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밈이 밈화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밈은 모든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옮겨 다니는 그 모든 문화적인 구성 요소가 다 밈인 것이죠. 도킨스가 1976년에 나온 책에서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에 대해서 그야말로 극찬을 해서요. 그 책만 읽은 분들은 이 ESS가 정말로 엄청나고 위대한 개념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중에 도킨스가 그 책의 후주,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된 그 후주에서 내가 그 당시에는 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에 대해서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라는 것은 집단 내에서 개체들이 이미 어떤 특정한 전략을 취하고 있으면은 다른 어떤 돌연변인 전략이 그 집단에 새로 침투할 수가 없는 그 상태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침략당하지 않는 전략이라는 의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라는 거는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중요한 까닭은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다들 줄을 서 있으면 다들 이득을 얻을 텐데 왜 사람들이 줄을 안 서고 새치기를 하려고 난리냐.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줄을 안 서고 새치기를 하려고 하면 나 혼자 멍청하게 줄을 서고 있으면 내가 제일 손해를 보니까요. 그래서 나도 같이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안 서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이죠. 멀리 보면은 다들 줄을 서는 게 다들 이득을 얻는 거지만은 만약에 어떤 집단 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줄을 안 서고 새치기만 하려는 전략이 이미 득세하고 있으면은 줄을 서는 전략이 뿌리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배신 전략이 ESS가 그냥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어떤 개체에게 유리한 혹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화 역사에서 일종의 기차 종착역이라면 즉 여기까지 진화한 다음에는 더 이상 다른 새로운 전략으로 진화를 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것은 진화의 종착역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자연세계를 조사를 해보면 동물들이 그 진화의 종착역 전략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으리라고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사람들이 혹은 동물들이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지 바깥에 나가서 검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전략과 전략의 맞부딪히는 맞부딪힐 때는 가위바위보처럼 사람이 그냥 바깥에 자연 환경에서 음식물을 찾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처럼 이런 행위자들끼리 맞부딪힐 때는 이런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무엇이고 정말로 사람들이 그거를 구사를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냥 아무 관계 없는 남남과도 대단히 많은 뭐 99% 정도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근현도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그냥 똑같은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근현도라는 건요, 사실은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전체 개체군에서 아무나 붙잡고 한 행동을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체 개체군에서 비친족, 그러니까 나랑 혈연이 아닌 사람을 아무나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이 사람한테 착한 행동을 해봤자 이 착한 행동은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유전자의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데 비용만 하지 어떠한 이득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예컨대 혈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50%다 뭐 25%다라고 하는 까닭은 말 그대로 개체군에서 랜덤하게 뽑은 비친족보다는 이 특정한 유전자를 공유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인데요. 핵심은 결과적으로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그 상대방 개체의 몸속에 자신의 복제본이 정말로 자신의 복제본이 있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개념이 근현도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되죠. 네.